국민 가수 임재범인데 고해 태우고. 아무리 복잡한 협곡에 서로 엉켜 있는 소원산가 봐. 방장님. 예? 제가 정글을 가도 되겠습니까? 아, 정글요? 예. 아이디 좀 불러주십시오. 예. 아니, 기다려봐. 아니, 기다려봐. 잠깐만. 우리 이걸로 잠깐 얘기하자. 저분이랑 얘기하려면 이걸로밖에 못 하잖아. 아, 롤, 그걸 롤로. 들리십니까? 임재범이가. 안녕하세요. 아, 정글님. 정글님. 네. 혹시 테프 맞으시나요? 노래하는 가수사입니다. 다들 모이셨는데 한곡 뽑겠습니다. 아, 존나 웃기네. 진짜. 선수님, 좋아하시는 미드가 있으십니까? 저 말입니까? 네.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미드 할지 생각이 안 나. 어, 약간 잠시만에. 원딜 뭐하지? 아무 해라 씨. 원딜 총 든 거 아십시오. 데스페라도. 데스페라도. 따고. 방장님. 네. 너무 잘 받아주셔서 우리 형제합시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너는 나의 영원한 형제야. 빌드업에서 뭉치 살짝 채가지고. 네, 나도. 그 빌드업에서 망가지면은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너는 나의 영원한 인베야. 나도. 맞습니다. 뭐야? 아, 이거 와도. 아이 뭐한 거야 이거? 아. 아니 어찌합니까 이거? 어찌?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잡았습니다. 나이스. 혼자서 제가 되겠습니까? 나가 빨리 온다 뭐하노? 아니 알리님, 알리님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아니야, 뭐. 있나요? 어. 뭐하노야? 용맥도 못 찍었네. 방장님. 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보라신다면. 아니, 네, 컨셉 잘 잡았다. 머리 좋다. 그러니까 대놓고 하려면 저 고해 성사하겠습니다. 어찌합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주십시오. 그냥 한번 노래 한번 부르자 그러면 다 같이. 여러분 우리 어차피 이 판하고 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밤이 지나면 우리 또다시 헤어져야 하네. 야, 어디 네가 한번 불러줘라. 답가로 노래 네가 제일 잘하잖아. 한번 해주십시오. 잘해라. 안 불러주신다니까 제가 좀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을 태운 것처럼 눈물에 아, 겁나 웃겨. 오, 대박. 방금 빌드업도 괜찮았다. 나 어제 잠깐 인정합니다. 일단 펄 뜨고. 데스파라도 조심하세요. 데스파라도. 아, 이거 죽겠네. 오, 와, 싫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합니까? 아니, 죄송한데 타령 아닙니까? 근데 이거 정글링이 너무 느리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이게 팀게임이니까. 황제님, 그렇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아니, 사랑보다 깊은 상처만 준 너. 야, 이거 준비 많이 했네. 이건 준비 많이 했었다. 가고 있습니다. 이 새끼는 어디 있나요? 이 새끼는 어디 있습니까? 어, 자, 어디에 있나요? 와. 용서해 주세요. 오케이, 다 같이 바로 이제. 이거 탑도 깨졌네. 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가격도 문제가 아니라 바텀은 그냥 2대2 밟힌 거 아니냐? 너는 나의. 아이고, 이거 안 되겠습니다. 아이고, 어찌합니까? 임재범 씨 다 떨어진 것 같아서 전인권 씨로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전기감전 창법. 그것만이 내 세상. 제가 굉장히 똑같은 성대모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지 맞춰보십시오. 네, 네. 나가 죽어 이 새끼야.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 아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터? 아 내가 와 미치겠다. 아, 여러분들 이 목소리 약간 엄태구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 영화배우? 예, 그 택시 운전사의 맨 끝에 나왔던 짜증나노. 아 내리십시오. 버스 일단 내리십시오. 컨셉을 끝까지 유지하게 존나 웃기네. 방장님. 네 무슨 일인가요? 마치 전쟁하고 똑같았습니다. 전쟁 같은 사랑. 니가 데리고 왔지야. 내가 웃겨가지고 데리고 왔지. 아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아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다름이 아니라 컷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네 괜찮습니다. 못 하실 수도 있죠. 아 네, 제가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개그맨 조충현이고요. 네. 아 잘 모르시나요? 조충현이요? 네 모르실 수도 있겠죠. 알긴 아는데 근데 그 사람은 E.T.역 아닌데? 아 그래? 못 하지 않는데? 아 저 개인 랭크만 다이아였지. 예. 조충현이 뭐야? 네, 유튜버 조충현입니다. 네네. 나 누군지 아는데 맞아요 혹시? 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롤 이렇게 못하진 않는데. 어찌합니까? 테스트 훈에도 나간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테스트 훈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좀 많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 사람 저거 성대모사하는 롤 있다. 45만 명인데? 네네 감사합니다. 어디 저분이 그분이래. 아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또 팬 서비스로 원하는 성대모사 있으면 하나 또 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충현 성대모사 해주세요. 조충현 성대모사를 어떻게 하지? 잠깐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어 이병헌 이병헌. 아 이병헌은 제가 잘 못합니다. 머시베놈 제일 잘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 아 그래도 이경영 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건축학 결혼의 납득이 아세요? 알죠. 키스야 그게 키스 환상 이거 있잖아요. 네. 네네. 건축학 결혼의 납득이를 영화배우 이경영 씨가 한다면 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큐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 둘 셋 큐. 키스야. 그게 키스야, 야 이 새끼야. 이 키스란 건 말이야, 개 혀, 니 혀 이렇게 만나. 뱀처럼 스네이크. 그리고 비벼, 존나 비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존나 비벼. 이게 키스야. 이 등신아, 네가 그건 뽀뽀고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야 이 새끼야.